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이 오래 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하고 그러죠. 그러나 뭐 결국은 시간이 좀 흐르면은 모든 것은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오늘 외신을 번역한 한 한국 기사가 한번 인용할 만큼 가치가 있어가지고, 항공 전 세계의 항공객 이용, 비행기 이용객 수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74%까지 이제 회복된 모양입니다. 그 2021년도에는 50% 정도 대에 회복되고, 이제 2022년도에는 70%까지 아마 회복이 된 모양입니다. 이거를 보고 모든 것은 결국은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떠오르네요. 여기 보니까 이제 전 세계 항공편 이용자 수가 코로나19 이전에 74%까지 국제공항협의회 AC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3.8%까지 회복했다. 이제 이런 교훈은 이 투자하는 사람한테도 적용이 되죠.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을 사는 분들도 이런 게 결국은 이제 조금 참으면은 원위치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중간에 이제 뭐 혼란스러워가지고 많이 그냥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한 번 더 세상이 마치 무너질 것처럼 암흑천지가 될 것처럼 그렇게 보더라도 결국은 뭐죠? 만곡필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골이 깊으면은 결국은 예. 올라가게 돼 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21년도에 비해서 53.5% 증가하는 등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 이제 나오는 이제 뭐 어느 공항에서 얼마 정도 증가하고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오는데, 이게 아마 이제 기자가 이 밀리언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이게 이제 폴트월스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730만 정도가 이용한 것 같은데 잘못 해석해 가지고 7만 3천으로 해석했는데, 이게 밀리언이거든요. 그게 730만 1000만 예, 7,300만 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의 안목을 좀 넓힐 겸 해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여러분과 함께 한번 예, 보시죠.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오늘 기사에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예, 분주한 많은 그런 공항 이용객들이 있는 공항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 세계 여행이 바운스 백 다시 회복되고 있다. 예. 팬데믹 그런 수준까지는 못 미쳤지만 코로나19 수준에 많이 회복하는 추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예. 여기 아주 흥미로운 이름들 도표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예. 저도 아주 흥미로워가지고 2022년 기준으로 세계 10대 가장 이용객 수가 많은 공항입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2022년도에는 54%가 증가했고, 아, 2021년에 비해 가지고 2022년도에는 54%, 2019년에 비해 가지고는 팬데믹을 100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한 74% 수준까지 고객이 증가했다는 거죠.
2021년 대비해서는 54%가 증가했고, 그리고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예, 이제 그 수준을 2019년 수준을 100으로 잡으면은 한 70 뭐 얼마죠? 70한 4. 예, 74 수준까지 올랐으니까 내년 정도면은 아, 올해 정도 되면 완전히 회복이 되겠네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공항을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 저도 놀랬는데 이 저 조지아주의 애틀란타가 가장 여러분들 허브 공항이 모양이죠. 가장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텍사스의 달라스, 그다음에 콜로라도의 덴버, 일리노이의 오헤어, 이름 시카고의 공항, 그다음에 이름 두바이가 올라있네요. 환승객이 아마 많은 모양입니다. 두바이에서. 그다음에 로스앤젤레스, 그다음에 이름 또 놀라운 게 터키의 이스탄불 국제공항, 그다음에 런던, 예, 그다음에 뉴델리, 그다음에 파리. 이 순서로 여러분들 이용객 수가 굉장히 궁금한 것은 이제 인천공항에 몇 지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이 순위가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22년도에 이용객 수가 밀리언이지 않습니까? 100만. 그럼 9,300만이죠. 9,300만, 7,300만, 6,900만, 6,800만 이렇게 되는데 공항별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2021년에 비해서 아틀란타는 24%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2019년에 비해서는 예 15% 미진한 걸 85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다. 2019년 코로나19 이전에 100으로 따지게 되면은 2022년도에는 이용객 수가 85까지 올라간 겁니다. 달라스는 98까지 올라갔고 덴버는 거의 100%까지 올라갔고 시카고는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19%가 떨어지고 두바이는 24%, 로스앤젤레스는 25%, 이스탄불은 여러분도 완전히 정상을 넘어갔네요. 코로나 이전에 100이었으면 123명이 이스탄불 국제공항을 이용한 겁니다. 런던은 예, 24% 이런 미달됐고 예, 이렇게 됐네요. 공항이 여러분들 2002년에 전 세계 가장 분주한 공항 1번부터 10번까지 2021년도도 쫙 조사가 돼 있네요. 예, 두바이가 27에서 5위까지 올라갔구만요. 흥미로운 자료죠. 저도 여러분들 아틀란타 공항이 이렇게 예, 분주한지는 또 처음 알았네요. 다 회복됩니다. 예, 다 회복되니까 좀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면은 다 회복될 수가 있는데 코로나 19가 한참 덮쳤을 때 명동 가보신 분들은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거의 뭐 끝난 것처럼 1층 여러분들 상가들도 대부분 임대 표지가 붙어 있었고 야 이게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같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상가가 절반을 문을 닫았는데 관광객이 늘자 맹동에 다시 봄바람이 불고 있고 임대료도 코로나19에 한 80%까지 회복됐다. 이런 내용이 소형 상가 공실률이 1년 사이에 반토막이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기라는 것은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려울 때는 좋은 날이 또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예, 어느 기회가 돼서 또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수준이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일이란 것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는데 내리막이 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내리막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믿기 때문에 낙담하고 낙심해 가지고 예, 그냥 아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만곡필상이란 그런 사자성어처럼 골이 깊으면은 반드시 필이 예, 필이 예,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다님인 우리나라 정치 수준도 회복될까요? 아 이건 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50대 초반들을 보면은 예, 뭐
586 운동권 출신들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50대 초반들 정치하는 걸 보게 되면은 더 악한 것 같아요. 더 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는 뭐 사이클을 타는 게 아니니까 정치는 그냥 제가 이야기 말씀드린 것은 사이클을 타는 모든 현상, 경기, 뭐 그다음에 상가의 뭐 활황, 주식시장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도 많이 다행이네요. 예. 명동은 부동산원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을 조사한 17개 230여 개 상권 가운데 가장 공실률이 높았는데 공실률이 42.1% 2022년 1분기에 급속하게 좀 내려가 가지고 예, 4분기에는 21.5%까지 예, 뭐 모든 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결국 끝이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